당신은 하늘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는 우물가에 있습니다. 양동이를 채우는데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내 몸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겐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삶과 그 다음 삶을 구분하는 의식상의 문턱에 지나지 않는다. 삶과 삶 사이에도 또 다른 삶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대 티베신들은 삶과 삶 사이의 이미지를 단 한마디로 표현했다. 바르도라는 말이 그것이다. 글자 그대로는 섬과 섬을 떼어놓는 공간인데 육체의 편협성을 떠난 영혼에게는 대단히 중요성을 지닌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으로 영혼이 다시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기까지 행복하게 지내는 곳이다. 다윈은 자연계에서 신을 매장시켜버렸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신성함을 구순기의 욕구로 격화시켜버렸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의식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저편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의 저자 조엘 휘트는 동료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로부터 윤회전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상처를 치료하며 늘 함께하는 의사 외에 인생의 의미와 고뇌라는 문제를 논하는데 적합한 존재가 대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오늘은 의학 박사가 밝히는 죽음의 실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인생의 커다란 수수께끼로서 아주 먼 옛날부터 모든 종교 철학을 비롯하여 이 핵심적인 문제와 씨름해 왔다. 확고한 증거는 별로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대체로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의사들에 따르면 죽음의 경계를 목격한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존재 영역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사라졌음을 강조하며 다른 의식의 형태로 더없이 행복하게 머물러 있었음을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늘 안타까워했다. 조엘 휘튼 박사의 최면에 의한 전생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죽은 다음의 삶은 태어나기 전의 삶과 같고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 육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로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에서 수없이 살았다고 한다. 무의식 상태에서의 우리는 육신이 없는 존재, 즉 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일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말한다. 거기서 이제 막 끝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평가되고 자신들의 카르마의 필요에 따라 다음 삶이 계획된다. 예를 들어 어떤 최면 피험자는 이전 삶에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나를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그녀의 동생으로 태어나는 길을 택했다. 전생과 사후세계의 체험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질병과 정신적 문제들을 치료한 사람들도 있었다. 휘튼 박사도 20년 가까이 과거세 요법을 연구한 결과 그것은 무의식이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과거세 지식을 내놓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최면 피험자는 일단 다른 삶으로 인도되면 다른 인격이 되어 지금의 자기와는 다른 육체를 받아들이는데 이 또 하나의 자아와 자기 자신이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성별과 인종이 바뀌는 것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 휘튼 박사는 이 중간세가 관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가치가 있고 사람을 개발시키는 잠재적 원천이 될 수도 있음을 밝혀냈다. 장기적인 최면 치료를 받은 30여 명의 환자들은 이 또 다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환생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신체를 보고 자신의 장례식까지도 봤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저 세상에서 흰 옷 입은 사람으로부터 영접을 받았으며 다시 태어나기 전에 망각의 열매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며 일부 피험자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티븐슨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장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대체로 임신 전에 꿈을 꾸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꿈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그 인격의 의식과 직접 접촉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경우에는 꿈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정받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면 최료가인 이디스 피올레 박사는 그의 환자 가운데 일부가 3과 3 사이의 중간지대로 들어가 순수한 에너지와 빛을 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호수와 멋진 경치 그리고 휘황찬란한 도시를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계획자라든가 상담자들과 만나 다음번 환생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머리 위에 떠있는 영혼의 선도 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임상심리학자 헬렌 원바크 박사는 많은 최면 연구 사례를 종합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세 상태의 빛과 사랑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 하면서도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원바크 박사의 환자들은 3과 3 사이의 중간 장소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고 많은 경우 상담자들이나 권위자 그룹과 상담한 뒤 마지못해 다시 태어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휘튼 박사는 30여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몇 년에 걸쳐 그들을 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갇힌 빛의 영역으로 인도했다. 그 체험은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것이어서 처음 그곳을 찾은 사람은 할 말을 잃고 공포와 당혹감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곳이 근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입술만 들썩일 뿐이다. 휘튼 박사가 초의식이라 이름 붙인 이 황홀한 상태는 실제를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의 본질과 동화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림으로써 자기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신체의 속박에서 풀려나 우주와 하나임을 느끼고 끝없이 퍼져있는 구름 속에 한 조각 구름이 되는 일인 것이다. 중간세는 동화의 세계가 아니다. 그 넉넉함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가 찾은 곳이 바로 궁극적인 실제임을 알고 있다. 그곳은 계속되는 환생 시도의 출발점이며 육신이 죽으면 돌아가는 의식의 세계인 것이다. 초의식을 통해 그들은 현재의 자기가 왜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된다. 더욱이 육체에 깃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환생하여 어떤 경우를 만나고 어떤 사건과 관련을 맺을 것인지 선택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부모, 직업, 인간관계, 희노애락과 관계되는 주요 사건들도 미리 선택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전자 기술자 일을 하고 있는 어느 피험자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세를 체험하고 있을 때 자신은 분명히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간세에서는 눈에 보이는 몸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이미지에 둘러싸인 관찰자인 것입니다. 중간세는 자기가 육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된다. 중간세는 그 본질상 장소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고, 곧 무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뀐 사고뿐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주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 사고 과정을 정지해야만 한다. 명상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초의식 상태에 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힘의 근원이자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대영혼과 일체가 되는 것이다. 휘튼 박사 피험자의 증언은 모두 재판관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으며 태고적부터 세계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다. 초의식에 든 사람들 거의 모두가 나이든 현인들의 집단 앞에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 현인들은 대체로 3명이나 가끔은 4명, 아주 드물게는 7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재판관들은 고도로 영적 발달을 이루어 이 세상의 윤회 사이클을 이미 마감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눈앞의 인물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직관적으로 알아 그 사람이 방금 마치고 온 인생을 평가하는 일을 도와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환생에 대해 조언을 하기도 한다. 중간세에 각자의 지옥이 있다면 영혼이 반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이유를 붙여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버릴 수 있고 변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일 것이다.
휘튼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사람이 육체에 깃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인생을 계획한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영혼은 회고 과정에서 찾아낸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 그러나 영혼은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결단을 내릴 때에는 재판관들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는데 그들은 영혼에게 어떠한 카르마의 빚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폭넓은 조언을 한다. 선택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다가올 인생을 설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초의식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관들은 영혼에게 영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 충고를 한다. 그래서 영혼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심으로 성장을 추구할 생각이 없으면 그 충고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진보의 대가는 언제나 시련과 곤란으로 나타난다.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인생이 점차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여러 생애에 걸쳐 인연을 맺어온 다른 영혼과 상의하여 다음 인생의 계획을 결정하는 일도 흔하다. 집단 환생이란 같은 영혼들이 짝을 이루어 여러 인생에서 계속 관계를 달리하며 발전해 가는 것인데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에 의하면 집단 환생은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결코 즐겁지 않은 상대와 다시 만남으로써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고등학교 교사는 과거세에 자기가 죽인 여자의 슬하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장에 가장 좋다는 조언을 듣고는 그 여자는 이제 두 번 다시 보기도 싫다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자기의 카르마에 맞는 상황에 몸을 맡기기 위해 결함 있는 육체를 선택하라는 조언을 받은 피험자도 있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육체적 고통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높은 집안 출신이어서 나 역시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카르마 인연은 어떠한 유전적 결함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선택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내게 이번 삶에서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체험을 해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가 곧 이혼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결혼하게 될 남자와 만나는데 이상적인 조건이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반드시 그러한 특별한 조건 아래서 수행된다고 할 수는 없다. 미숙한 인격일수록 세밀한 설계도를 필요로 하게 마련이며 발달한 영혼은 대체적인 윤곽만을 그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맞추면서 보다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듯하다. 중간세에서 지식을 얻은 영혼은 다음의 환생으로 그동안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 실제로 응용해보지 않으면 숙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휘튼 박사의 피험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도서관과 연구실을 갖춘 어느 넓은 건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의사나 변호사 등은 중간세에 있는 동안 자기 전공 분야의 공부를 했다고 말하며 우주법칙이나 그 밖의 형이상학적 주제를 공부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출현하기 전에 우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공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물질 속에 나타나기 전에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원인의 영역이고 보이는 것의 영역이란 결과의 영역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는 항상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지배된다. 영혼은 재판관들의 조언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좋지 않은 권고를 받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권고를 거부한다는 것은 환생이 계획 없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시련과 고난을 불러들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계획 없이 환생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선택이다. 그 경우 따라야 할 대본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이다. 조언을 무시해도 버름받지 않지만 그 경우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후회하는 결과만 낳게 될 뿐이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육체로 내려오는 일만이 남는다. 어떤 피험자의 증언에 의하면 오랫동안 환생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듯하다. 언젠가는 우주적 압력이 축적되어 영혼을 물리적 육체에 밀어넣고
그 발길을 재개하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육체를 벗어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긴가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삶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의 경우 죽어서부터 다음 환생까지 짧으면 10달, 길게는 800년 이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중간세의 평균 체제 기간은 대략 40년쯤으로 지난 몇백 년 사이에 꾸준히 단축되어 왔다. 옛날에는 세기가 바뀌어도 지구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오늘날처럼 환생의 요인도 많지 않았다. 아마도 변혁이 잇따르는 현대 세계가 이 세상의 새로운 체험을 몹시 기다려온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육체를 벗어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도 이로써 잘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 가운데 몇몇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다가 곧바로 환생해 베이비붐 세대에 끼었다고 한다. 미발달의 영혼은 중간세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전 삶에서의 행위로 생긴 카르마의 대가를 빨리 치르기 위해 지상에 태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의식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형태 없는 장벽을 지난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망각의 강으로 상징되는 이 장벽을 넘으면 바로도의 멋진 기억은 사라져버린다. 이 기억 상실은 아주 값진 것이다. 다가올 인생에 대비해 영혼이 세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에게 답을 알려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생의 시험에서도 어떤 종류의 정보는 일시적으로 의식할 수 없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느끼는 첫 기억은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자궁에서 나온 직후까지의 시점에 걸쳐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휘튼 박사의 피험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 위에 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예언가이자 영능력자인 에드가 케이시의 자료에 의하면 영혼은 태어나기 직전이나 직후 또는 태어나는 순간에 육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탄생 체험을 보고함으로써 원격 투시에 근거한 에드가 케이시의 설을 지지하고 있다. 인간의 몸으로 사후세계를 다녀올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극히 일부 사람들이 받은 메시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점에 대해서는 모두 한결같이 준엄한 것이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가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책임이며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성장해 가는 데는 진보의 실마리가 될 계기가 꼭 필요하다. 계기가 없으면 배움도 없을 것이고 삶에서 삶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생기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 영혼을 전진시켜주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 이 추진력과 기동력은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카르마라 한다. 카르마란 개개의 인간이 자기의 욕구와 태도와 행동에 의해 생애에서 생애로 설정해온 것이다. 카르마를 받아들이고 나면 인간은 단지 우주 규모의 장기 게임 속에 있는 사소한 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 카르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계가 이치에 맞는 공정함이 지배하는 무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모든 조건이 과거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생긴 것이라면 불공평과 불평등, 불운은 있을 수가 없다. 석가모니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자신의 현재 삶을 보시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자신의 현재를 보시오라고 말했다. 옛날부터 얘기되고 있듯이 카르마란 끊임없이 환생을 계속해 다음 삶의 생활 형태와 환경을 결정하는 인과응보의 체계이다. 옛 사람들은 눈에는 눈의 원리로 카르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바르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카르마가 본질적으로는 배우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카르마는 영혼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가진 모든 것에 작용하는 원칙이다. 배움은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배우는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봉사이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 카르마 법칙의 첫째 원칙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다. 쌓아온 카르마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손쉬울까를 찾는 사람에게 이 이상의 조언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우주라는 학교에서 배운다고 생각해보라. 거기서 우리는 여러 차례의 삶이라는 교육 과정을 거치며 차례차례 수업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행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운명도 그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 영혼은 중간세 상태에서 여러 차례의 삶을 통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되돌아보고 다음 삶에서 어떤 행위를 매듭 짓고 속죄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피험자들은 중간세 상태로 안내되었을 때 카르마란 자기 성품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트랜스 상태에서 불완전함을 제거해 더욱 성장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이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진보의 정도가 결정되고 만약 학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라는 학교에서는 훈련에 의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인격을 높이는 것 외에 기능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카르마적인 성장 안에 포함된다. 휘튼 박사는 피험자가 여러 생애를 거치는 가운데 어리고 자기중심적인 인격에서 청년기의 인격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원숙한 인격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진보는 언제나 의지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또 어떻게 해서 재능이 인생에서 인생으로 이어지는가도 알게 되었다. 이번 삶에서의 비범한 재능은 근원을 더듬어가 보면 지금까지의 환생에서 노력과 전념을 거듭한 결과였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중간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줌으로써 육체를 갖춘 인간을 올바른 관점에 서도록 만들어준다. 초의식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비스러운 부분과 영적인 측면, 곧 우리의 본질이 죽음 다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초의식이 전해주는 정보는 어떤 사람이 놓인 상황도 모두 우연의 결과도 부조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중간세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체험도 우주라는 교실에 한 수업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수업에서 더 많이 배우면 우리의 성장도 빨라진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함을 곧 우리의 현재 삶을 우주라는 거대한 배경에 두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육체를 치료하는 일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은 너무 오랫동안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세 요법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접근법이 다시 예전의 지위를 되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세를 알게 됨으로써 각자의 책임감이 매우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이 중간세에서 계획한 일을 시도하는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면 매일매일의 생활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것이 된다. 바르도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이며 지구라는 행성은 영혼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시험장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중간세는 아직 그 진가가 알려지지 않은 채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과 같은 존재이다.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 또 다른 세상의 비밀이 더욱 자세히 밝혀지고 그것을 인간의 진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